군산 원도심 투어를 마치고 이번에는 바다를 즐기러 갈 차례입니다.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릴 만큼 길고 시원하게 뻗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면 아름다운 섬 군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합쳐서 고군산군도라 불리는 60여 개의 섬들 가운데 오늘 제가 찾을 곳은 바로 선유도입니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섬인데요. 신선이 돌았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선유도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특별한 짚라인 때문입니다. 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다란 길이. 해상 짚라인으로는 국내 최장인데요. 바다 위와 하늘을 가르는 스릴 만점 체험에 멋진 선유도의 풍경은 덤이죠. 우와, 이건 너무 높은데? 이게 사람이 올라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카리스마가 있으신 게. 아, 저는 칼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니는데. 어? 농담하신 정도 보니까 여기는 즐기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바다 위로 700m를 새처럼 활공하는 놀이기구입니다. 표현은 되게 자유로운데 새처럼 뭔가 하늘을 난다는. 그렇죠. 예. 그거 말고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새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잠시만. 진짜 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진. 사사삭, 사사삭. 욕. 좀 꽉 그래? 조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메, 오메, 뭐. 역시 전문가. 딱 부상 보시고 크기 딱 맞춰주셨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타워에 올랐습니다. 잠깐만, 이런 철계단 자체가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이런 구조물이 사람을 더 긴장되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봐, 그물 같은 게 있다는 건. 야, 이거는 뭐 그물 있잖아요, 여기.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아, 경치 좋다. 경치 봤으면 이제 내려가죠. 경치 이 정도 봤으면 됐지, 뭐. 아, 좋네. 쭉쭉쭉이 보이는 곳이 도착 지점이에요. 이렇게 긴데 겁이 안 나겠냐고. 아, 저 극도 스트레스는 진짜 신체에 무리가 가거든요. 뭔가 여기 심오하다. 여기 처음 보는 그림이야. 여러 가닥을 우선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좀 까마득한데? 이 물 여기는 깊어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죠? 아, 죄송해요. 자꾸 어떻게든 빠져도 살 공기를 자꾸 하는 중이에요. 우리 지우, 윤우.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다. 너희들 위해서 이거 뛰어내리는 거니까 아빠의 멋진 모습 꼭 기억해주고 아빠 잊지 말고 엄마한테도 멋진 아빠였다고 꼭 전해주고.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응. 뭐요? 다리 내리고 하시면 돼요. 내리라고요? 네. 간다. 갑자기 간다. 간다. 갑자기 간다. 나 왜 거꾸로 가야? 나 왜 거꾸로 가? 나 왜 거꾸로 가냐고? 왜 거꾸로 가? 와! 나 왜 거꾸로 가야? 나 왜 거꾸로 가? 나 왜 거꾸로 가냐고? 왜 거꾸로 가? 와! 우! 나 왜 거꾸로 가야? 나 왜 거꾸로 가? 금세 두려움은 잊어버리고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우.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짚라인이 금세 끝나서 아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 선유도 짚라인은 700m나 되니까 무려 약 1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우와, 나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어서 오십시오. 아니 한 번도 앞을 못 보고 오네. 재밌게 타셨어요? 예, 재밌어요. 네, 빨리 벗겨주세요. 집에 가야 되니까. 얘들아, 아빠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와, 아, 멋있다 이봐라. 아, 오, 야 진짜 바다 위에 있는 걸로는 최장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와, 충분히 즐기고 내려올 수 있게 길어요. 스피드도 있고 높이도 있고 하늘밖에 안 보여. 제 밑에는 바다밖에 없고 제가 하늘에 있다는 게 여러분, 와 진짜 이거는 타보셔야 돼. 와 이거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당신이 새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와 다리는 좀 떨려요. 지금 어 너무 뒤로 왔어.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고 너무 무서웠어. 어 다리. 감사합니다.